안녕. Zero, 일로 와. Zero야. 제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제로야, 이리 와. 제로가 지금 집을 지키느라 짖고 있어요. 이리와, 제로야. 하이,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나요? 7시 24분. 좀 애매한가? 아까 라방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있다가 라방 해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7시 넘어서 한 건데, 지금도 약간 애매한가? 이 8시에 했어야 되는 건가? 아까는 한 6시쯤이었나? 6시 반쯤이었나? 그때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회사라고, 그리고 과제하고 있다고,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못 켰죠. 조금만 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켰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그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제로야, 이리 와. 아, 맞아. 내가 아까 그 문자 했잖아요. 보고 싶다고 문자 했잖아요. 진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했는데, 내가 여러분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나랑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아, 오늘 휴일이에요? 휴일이신 분도 있고. 오늘 분위기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보랏빛으로 물들여 보았어요. 보라색 티도 있고. 시험 보고 왔다고요? 지금 7시 반인데 지금 시험을 보고 왔다고? 뭐 낮에 보고 왔다는 얘기겠죠. 안 어울리는 립이 없으시네요. 아, 이 립은 완전 그 립이에요. 완전 핏빛 보라색. 핏빛 보라색, 약간 와인 색깔 그런 립입니다. 오늘 깔깔깔이에요. 깔깔깔. 보라 색깔, 그리고 보라 색깔, 그리고, 내 양말도 보라 색깔, 그리고 내 바지도 보라 색깔. 컨셉이에요, 오늘. 오늘의 컨셉. 그래서, 제목도 있어요. 보라방. 보라색이 있는 라방. 보라방.
언니 진짜야? 네, 지금 보신 게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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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언니 보라에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머리끈도 보라색이냐고요? 어딜 봐서 이게 보라색이에요? 에? 이건 하얀색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보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라가 아니네. 그럼 빼야겠지, 그지? 그렇지만 이 팔목에 머리끈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그 마음 아세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 갖고 있었어요. 보랏빛 밤. 언니 나도 보라색 진짜 좋아해요. 아, 아쉽다. 머리끈이 하얀색이라서 아쉽다는 거예요? 보라색 머리끈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왜지? 있을 법도 한데. 언니 나중에 눈썹도 보라로 해주세요. 그건 제품이 없어요. 그런 제품이. 눈썹을 보라색으로 칠할 수 있는 보라색 아이브로우가 없어. 보라색 염색은 어떠냐고요? 머리카락이요? 아닌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냥 이쯤 되면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 있는 보라색을 다. 까먹었어, 쟤 때문에. 아, 쟤 때문에 다 까먹었어, 할 말. 내 말이 끊겼잖아. 진짜. 아, 집 지키라고 안 했거든요,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쟤한테 집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집은 내가 지킨다. 근데 저렇게 열심히 집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뭘까? 왜일까? 심지어 아무도 없거든? 뭐가 보이나? 제로야! 제로? 이리 좀 와봐! 제로야! 저런 강아지가 어딨어. 아니, 지 이름 불러도 안 오고. 제로 깎아줄까? 깎아줄까? 깎아? 안 와. 깎아해도 안 와. 인생은 제로처럼. 까까라고 하면 웬만하면 오거든요. 아, 아니면 산책 얘기해볼까? 산책? 제로 산책 깎아? 제로야 산책 깎아? 산책 가자. 제로 일로 와봐. 제로 산책 갈까? 제로 산책 갈까? 산책? 어우, 왔어. 미안해, 뻥이야. 누나가 뻥쳤어. 이리 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오셨어요, 그분이.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제로야, 아. 제로야, 누나가 거짓말 쳤어. 미안해. 너가 안 오니까. 아, 귀여워. 역시 강아지들한테는 그 딱 두 글자. 바로 그 단어. 바로
직방이에요. 한번 보여줘 봐. 제로야,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좀만. 너 멋대로 해. 멋대로 해. 멋대로 해. 놀아 놀아. 멋대로 해, 제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올려줄까? 제로 이발이 예쁘게 됐네요. 네. 제로 빗질도 좀 해줬고요. 아우 귀여워. 지금 안 보여서 모르죠. 근데 제가 보는, 귀여워. 화나. 언니가 너무 예뻐서 내일 시험은 망한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잘 볼 수 있어요. 언니 내일도 보라색이다. 오, 맞아요. 제 손톱도 보라색. 우예 이런 일이. 우예 우예. 우예 이런 우연이. 아, 인스타가 살짝 딜레이가 있다고요? 어?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음료실, 음료도 보라색이냐고요? 음료 이거 지금 텀블러인데요. 텀블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텀블러인데요. 보라색이랑 파란색 메탈로 되어 있는 텀블러입니다. 목걸이가 제로냐고요? 아니요. 테디베어. 언니 퍼스널 컬러 알아요? 아, 내 퍼스널 컬러? 쿨톤. 아닌가? 쿨톤. 저는 좀 따뜻한 계열보다 좀 시원한 계열. 뭐 마시냐고요? 커피. 같은 89인데 왜 저만 나이 먹어요? 유유. 친구야. 나도 나이 먹어. 여쿨? 웜톤 아니고 여름 쿨톤. 아, 저는 쿨톤인 것 같아요, 제가. 노란색도 잘 어울려. 뒤에 저거. 이거요? 약간 따뜻한 색깔보다 차가운 색깔이 좋아요. 그래서 보라색이나 파란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빨간색도 좋은데. 얼굴 나이는 22살인데. 제 얼굴 나이가 22살이에요? 노공감. 차가운 색 잘 어울려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은 자기한테 잘 어울리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가끔 보라색 립스틱이나 이런 거 바르고 되게 만족하거든요. 혼자. 그래서 난 보라색이 너무 좋아. 그리고 보라색을 갖고 있는 날 보는 게 좋아. 그러면 잘 어울린다는 소리예요. 잘 어울리니까 좋아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쿨톤, 웜톤 상관없이 어울리는 킹태연. 근데 제가 데뷔하고 조금 한창 활동할 때 있잖아요. 그 더보이즈 막 이런 거 활동하고 트윙클 활동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는 웜톤 계열의 그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썼어요. 코랄 계열 알죠? 코랄 계열 되게 많이 썼어요. 블러셔나 립이나 정말 섀도우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따뜻한 웜톤 계열로. 그래서 전 제가 웜톤인 줄 알았어요. 전 제가 웜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그 코랄보다 더 끌리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플럼. 제가 핑크는 또 싫어하거든요. 희한해. 보라 핑크는 좋아. 근데 핑크는 싫어. 알 수가 없네. 아무튼 저는 쿨톤이지 않을까. 제가 바른 오늘 이 립 색깔도 정말 정말 개 쿨톤들만 바를 수 있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진짜 미친 쿨톤만 바를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완전 겨울 쿨. 뭔지 알아요? 겨울 쿨톤. 겨쿨. 겨쿨들이 쓰면 정말 약간 그렇게 보이는. 자두자두 졸려도 쿨톤 장렬. 어퓨 립 중에 자두자두 졸려가 그나마 웜톤기가 조금 빠져있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었나봐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퓨의 립 제품들이 거의 웜톤 계열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두자두 졸려가 웜톤기가 빠진 붉은 립이었다.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요즘 최애 립이요? 요즘 최애 립. 있어.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지 뭐. 롬앤의 널드 핑크. 요즘 저의 최애. 아, 보라 머리는 좀 안 하실게요. 왜냐면 데미지 때문에. 막 보라색 립을 바른다고 해서 제 입술이 막 어떻게 데미지가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라 머리는 데미지가 가요. 머리를 잘라야 돼요. 머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머리는 안 하신다. 뭐라 그러는 거야? 네 머리에 풀이 두 그루 난 것 같다. 두 그루 뿐이겠어 지금? 이 잡초들을 봐. 열심히 자라고 있다고요. 로맨 번트아트 개강추. 번트아트가 무슨 색이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관심 없는 색깔은 잘 몰라요. 엄청 이기적이죠. 탈색 4번 추천합니까? 탈색 4번을 추천을 하냐고요? 미쳤어? 아, 안 되지. 탈색 어떻게 4번이나 해. 못해. 저는 4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라색 아이폰 12 구매 누나. 이게 무슨 거시기야? 그거야? 이게 무슨, 아 뭐라고 해야 돼? 어머, 아 그 이게 무슨 문법이야? 맞아, 보라색 나왔잖아 아이폰. 그걸 내가 12를 안 사고 지금까지. 12는 상정도 안 하겠다면서 11 프로로 열심히 고치고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기에
찡뚱맞게 보라색이 왜 나오냐고. 그것도 프로모델도 아니고 미니나. 미니라고. 미니나 기본 모델. 프로로 나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꿨지. 근데 프로도 아니야. 왜 지금인데? 만약에 내가, 어? 만약에 내가 참지 못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네 하고 막 몬색 있는데 그 미니랑 프로 라인의 몬색 있는데, 어? 보라는 이제 나왔고 뭐 쌈무그린? 내가 쌈무그린을 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 어떡하라는 건데. 근데 이런 분 많을 거야, 아마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그 있는 것 중에서 아무 색이나 산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아예 그냥 깔끔하게 가야겠다. 그냥 화이트! 이렇게 사신 분 있고. 아니면 막, 말도 안 되는 무슨 뭐였더라? 뭐 이상한 색 있었는데? 아, 몰라, 모르겠어. 근데, 인상피라고요? 아, 미안해요. 아, 왜 사투리가 들리냐고요? 그렇게 나 왜 사투리 썼어? 왜 사투리 쓰는 건데? 나 경상도도 아닌데, 나 전라도인데. 아무튼, 어? 보라색이 왜 이제 나오냐고! 아우! 진짜,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미쳤어. 응? 미쳤다고. 미쳤다고. 왜 이제 보라 나오냐고, 지금. 그리고 또 뭐래, 또. 또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썰티니 나온다는 소리도 또 있어. 그럼 뭐 어쩌라는 건데? 그러니까 보라를 사라는 거야? 썰틴을 사라는 거야? 어쩌라는 건데? 아, 11 퍼플을 다시 사라고요? 그거야말로 후진하는 느낌 아닐까? 친구야? 응? 지금 보라 중에, 어? 보라 중에 사야 되면 당연히 12를 사야지. 근데 12 지금 뭐 보라가 프로가 아니래. 어? 사양이 좋지 않아. 근데 13도 곧 나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왜 혼나고 있는 거지? 아, 미안해요. 혼내는 거 아니라 그냥 이거는 지금 나 혼자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아니, 왜 이제에서 퍼플을 내고 그러는 거니? 그죠? 여러분도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존버가 답이라고요? 존버가 답일까? 썰틴도 퍼플이 나오나? 어?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썰틴도 보라가 있을까? 보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분 댓글 고! 아니면 아이맥 보라? 아이맥? 뭔 말이야? 핸드폰 어? 아, 애플 직원이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아, 그렇지. 아니,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도색을 하라고요? 보라색으로? 안 되지.
때까지 아직 모른다고? 그 정보는 아직 공개가 안 됐나 보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걸로. 아 진짜 짜증난다 그죠? 어 설치는 핑크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고요? 구려 안 사. 아 그럼 어떻게 어쩌다가 핑크가 내 눈앞에 있으면 쓰겠지만 보라가 난 갖고 싶다. 보라가 우와 진짜 라이브예요? 지금요? 라이브냐고요? 아니요 지금 무슨 라이브예요 이 시간에. 아 암튼 저의 최근 고민이었습니다. 갑자기 아 진짜 그래 녹방이에요 이거. 녹방이야 녹방 아시죠? 녹방 녹화방송 아 진짜 고민이다 진짜 짜증나는 고민이다 그죠? 아, 뭐, 어떡해. 뭐, 그냥, 아, 근데 사실 지금, 그 미니 모델의 사양이, 그, 아, 뭐야. 난 사양 따지지 않아. 사양, 일단 11 프로 있으니까. 근데 미니 하나 있어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두 개를 쓸까? 아, 진짜 짜증난다. 아니 예전에도 내가 라방하면서 뭐야 저기 아, 말도 안 나. 프로 아이패드 프로 살까 아이패드 에어 살까 고민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라방하면서 이거 고민하고 있어. 애플 때문에. 애플이 날 이렇게 만들어 자꾸. 저는 원래 기계는 무조건 쓰그다. 기계는 무조건 쓰그다. 무조건 기계는 블랙이다.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어느 날 11 프로가 나왔네. 근데 흰색 갑자기 막 끌리네. 저는 흰색 기계를 핸드폰을 산 게 최초예요. 이 제가 쓰고 있는 11 프로를 화이트를 최초로 사봤어요. 근데 화이트가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 끼우는 것마다 다 잘 어울리고 뭐 이래서 갤럭시를 쓰라고요? 갤럭시? 지금 이 대화에 갤럭시가 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이 대화에는 갤럭시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미니, 아이폰, 13, 아이패드, 프로, 에어 이런 단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미안한데 순간 나도 뭐 갤럭시는 지금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아, 지플립 보라색! 지플립 내려온다의 보라색! 아, 그것도 예쁘긴 한데 지금 대화에 낄 수 없어요. 그죠? 인정하죠? 뭔 말인지 알죠? 인정하죠? 그 갤럭시에 대한 대화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애플에 대한 빡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갤럭시를 뭐 무시하고 절대 아니에요. 잠깐 저기 있어라. 잠깐 이 대화에서는 나오지 말고 대기해라 그런 느낌이죠. 애플워치도 있냐고요? 애플워치? 아니 없어요. 애플워치는 없어요.
애플워치는 많이들 쓰긴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들 쓰는데, 워치, 시계, 시간, 핸드폰에, 대문짝만하게, 배경화면에, 버튼 하나 누르면, 아니면 톡톡 치면, 바로 뜨는 게 뭐예요? 시계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굳이, 워치, 그것도 애플? Why? You know. 그래서 저는 굳이. 워치는 굳이. 운동할 때 좋다고요? 아, 운동.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러니까 심박수 보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심박수 알아서 어쩔 건데. 어? 내 심박수가 96인지 100인지 지금 알아서 뭐가 어쩔 건데. 진짜 별로 궁금하지 않아. 내 심박수 별로 궁금하지 않아. 느껴져, 그냥. 내가 느낀다고. 아, 지금 콩닥콩닥하구나. 지금 떨리는구나. 지금 살아있구나. 아, 이거 정말 저기압이래. 저혈압이구나. 알 필요 없다고. 내 몸이 느낀다고, 그냥. 심박수, 워치, 굳이. 인정? 어, 인정. 아, 진짜 짜증이다. 이렇게 예쁜 보라색을 잔뜩 갖고 이렇게 짜증나는 고민을 하고 있다니. 아, 진짜 짜증 지대로야. 워치 안 살게. 내가 지금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워치 사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는 굳이다. 나한테 워치는 굳이다. 나한테. 그렇지만 또 눈앞에 내 워치가 생긴다면, 내가 갑자기 홀려서 워치를 사게 된다면 쓰겠지. 그렇지만 에어팟 이름 설정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에어팟 이름? 그냥 이니셜? 이니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내일 시험 본다고요? 시험 보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탱구 고막 어때요? 제 고막이요? 머리 안 감았죠? 저 머리 감았어요. 안 감은 것 같이 보이죠? 안 감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감았어요. 감았어요. 진짜로. 누나에 자꾸 경상도 사투리 써요. 난 전라도야. 근데 나한테 전라도 사투리 써봐 하면 전라도 사투리 못 쓴다? 전라도 사투리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감아야죠, 누나. 아니, 머리 감았다고, 전체적으로. 샤워했다고, 샤워. 언니 예전부터 사투리 못 썼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태어난 곳이 전라도인데, 전라도 사람이라서
막 사람들이 자꾸 사투리 해봐라 막 이러는데 사투리를 못 써가지고 완전 쟤 뭐냐 막 이러면서 일부러 하기 싫어서 저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투리를 몰라요. 사투리가 없어요. 전주는 아 사투리 몰라. 경상도 사투리를 지금 제가 왜 쓸까요? 근데 저도 모르겠거든요. 주변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주변에는 거의 전라도보다 경상도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 그거 아세요? 저 서울 사람인 거? 제가 전주에서 산 시간보다 서울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요. So, I'm 서울 사람. 가끔 가다 이제 너 저기 뭐야 너 집 조금 멀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먼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여기 서울 서울이라고 서울 저를 이제부터 서울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출신은 전라도 전주죠. 근데 서울 사람. 서울. 전라도에서 온 서울 사람. 이라는 댓글이 있네. 웃기다. 맥주 한잔 한 거 분명해. 저요? 맥주요? 내가 맥주를 마셨다고요, 지금? 커피예요, 커피.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 아아. 새로운 타투가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새로운 타투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대표 알스이신데 찍찍. 그쵸. 대표 알스죠, 제가. 아 맞지? 제 차 확인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아 맞다고요. 얼음 소리 들리죠? 아 라고 아 카페인을 취하시는 스타일인가? 아니 아, 왜 그래 나 안 취했어 언니. 이건 안 읽을게 부끄러우니까. 드라마를 추천해 달라고요 저한테? 드라마? 무슨 드라마? 드라마? 저 요즘 그거 봐요. 여고 추리반. 제가 어제 그 어플을 깔았어요. 티빙이라는 어플을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고 추리반 있잖아요. 그걸 어제 보기 시작했어요. 여고 출입한 전잼. 그쵸? 좀 스릴 넘치던데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그거보다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돌려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니까. 아니 펜트하우스 봤어요? 펜트하우스는 보다가 말았어요. 제가. 크라임씬도 봐봐요. 크라임씬 뭔가 안 땡기는데 이름이? 몇 화까지 봤냐고요? 그래 한 그거 내가 한 3개인가 봤나? 2화는 넘은 것 같은데 3화까지 본 것 같은데. 대탈출도 봐봐요 나중에. 대탈출은 지금 내가 거의 멤버다 지금. 네? 제가 지금 거기
이입해서 대탈출 지금 8번 하고 남았다니까요. 대탈출은 내가 당연히 봤지. 그 실시간으로 봤지. 뭐라고요? 나빌레라를 봤어요? 나빌레라는 안 봤어. 아, 눈이 잘 안 보여, 요즘에. 대탈출 무서워요. 어, 나는 자꾸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무서운 거. 막, 귀신 이야기. 솔직히 좀비도 이제 좀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탈출 시. 좀, 조금 더 약간 호러틱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범택시 재밌어요. 어, 오케이, 땡큐.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너무 재밌어. 이것도 봤었어요. 그것도 봤는데 어, 자꾸 그 스토리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 출연자들은 과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찐일까 이런 이 생각이 온통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어? 둘이 얘기할 때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온통 가득 채워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저거 평소에 저렇게 얘기한다고?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아요? 범인은 바로 너에서 약간 그들이 약간 연기와 실생활의 그 중간다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연기야 뭐야 짜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대본인가 아니면 실제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다 보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놀토죠. 얘는 뭐다? 놀토. 놀토는 뭐다? 놀라운 토요일이 아니라 놀라운 토요일이다. 아, 내가 효연이 때문에 뭔 사람. 아, 간지러워. 앞머리. 거지손. 지금 제 앞머리 거지손이거든요. 몹시 가려워요. 이번 주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 놀토 때 이제 소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효연이랑 유리가 나오는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굉장히 재밌답니다. 아니 뭐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봐서 더 재밌던 것도 있지만 아마 방송에도 재밌게 나갈 거예요. 네. 아, 웃겨. 진짜 웃겨. 웃겨, 웃겨. 몇 분 했어요, 지금? 44분? 저 한 시간만 하고 나갈게요. 나가기 싫은데 나갈게요. 왜냐면, 이별이 있어야 만남도 있으니까요. 황 록시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카고 하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멋지고 저는 그 시카고에 그 약간 그 뭔가 약간 좀 그 약간
약간 그 황폐하고 좀 뭔가 구겨진 듯한 그 뒷골목스러운 그런 어두운 느낌의 약간 퇴폐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음악이 재즈 기반이야. 이거 미쳤죠. 그냥 그죠. 진짜 최근 들어 나한테 자극을 준 유일한 것이기에요. 그래서 파니한테 너무 고맙고 재밌었다. 상상해도 최고네요. 그쵸? 그런다니까요. 봉주 봉주 죽어도 싸지 죽어도 싸지. 기억났어. 댓글 보고 기억났어. 맞아. 이 넘버가 있죠. 그 이제 딱 남편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쪽 구간에서 이제 단단히 빡친 언니들이 죽어도 싸지 죽어도 싸지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워낙에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죽어도 싸지 압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라방을 해서 너무 좋네요. 근데 라방 오랜만에 하는 거 말고 좀 자주 해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자주 하면 또 내가 또 오늘 시간 못 맞추는 것처럼 시간을 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라방 요약은 무엇이다? 보라, 보라색, 그리고 애플,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말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몰라. 애플 얘기만 잔뜩 한 것 같아. 화나. 애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 아, 그치. 그리고 머리를 감았다는 거. 정확했어. 아주 칭찬해요. 여러분 댓글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되게 좋다. 언제 끌 거냐고요? 아, 저 10분 후에 끌 거예요. 아직 끌려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쿨다운 좀 할게요, 제가. 쿨다운 뭔지 아시죠? 운동하다가 이제 조금 이 텐션을 조금 서서히 내려가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우리 막 러닝머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운동 끝났다고 뚝! 정지 눌러버리면 갑자기 다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 말고 그냥 이렇게 달리다 서서히 이런 느낌. 쿨다운. 서서히 템포를, 텐션을 낮추어 가도록 할게요.
제로 어딨냐고요? 제로는 저쪽에 있어요. 자주 팬들 보러 와주세요. 아, 그럼요. 아, 그리고 버블로 항상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제가 미공개 사진도 버블로 꼭 보내드릴게요. 멤버들이랑 찍은 사진도 막 있고 해서 이번에 놀토 때 찍은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로랑 산책하다가 찍은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셀카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일상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못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버블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라방은 끝나더라도 버블에서 만나요. 힝. 제로 보여달라고요? 제로가 지금 저쪽에 있어. 오라고 해도 잘안 와요. 지금 많은 분들이 떡밥을 달라라고 댓글을 다 같이 약간 짠 것처럼 떡밥을 달라고 댓글을 막 올리시네요. 내일 시험 치는데 잘하라고 해줘요. 아, 네. 시험 잘 보시고 자기 전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답안지 제대로 기입하시고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베 아직도 하냐고요? 아니요, 모베 안 해요. 저녁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10분이 다 되진 않았지만 이제 라방을 꺼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멍때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라방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곧 돌아올게요. 버블에서 만나요. 어떤 분이 떡밥! 이라고 댓글을 아니 떡밥이요? 떡밥? 최근에 제가 제로랑 촬영을 했어요. 제로가 불량이
여러분 또 즐겁고 신나고 설레는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